마지막 18과에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I really enjoyed the baseball last night. Yeah. So did I가. Did가 뭐 때문에 did야? Enjoyed 때문에 일반 동사니까 did가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3과의 첫 번째 엔다웃에 있어요. 뒤에 해석을 보면은 이게 never 쪽으로, neither 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얘는 so I did가 왜 잘못된 건, 얘는 so did I가 도치된 거예요. So I did라고 하잖아요. So was I는 얘가 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니까 was가 안 되는 거죠. 일반 동사는 조동 3이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얘도 똑같네요. She won't agree with you. 그 여자는 너하고 동의하지 않을 거야. I won't agree with you either. 그러니까 여기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To나 뭐 as well 또 also. 이게 고등학교 문제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Either 써야 돼요. 왜 여기 Either 써야 되는 거야, 준혁아? 앞에 뭐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부정문은 뭐뭐도 아니다 할때 Either 써야 돼요. 니네가 저 핸드아웃을 보면 금방 기억날 거예요. 3과의 첫 번째 핸드아웃 이거네요. 펼치니까 나오잖아요. I was happy. I was happy too. I was happy as well. I was happy also. So was I. 이거 was야? 얘는 did인데, 얘는 will인데, 얘는 have인데, 얘는 왜 was야?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was죠.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did죠. 그렇게 했고요. 옆에 가면 I was not happy. So I wasn't happy either 써야 된다고요. Not이 있으니까 either 나와야 된다고요. 이 not하고 either를 합치면 한 단어로 뭐야? neither이라고요. not, either가 합쳐진 거잖아요. 뭐뭐도 아니다 해서 be neither까지. 이걸 네가 중학교 때는 보질 못해요. 고등학교 가야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회화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듣기 평가에서나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either는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either다. 또 강조도 얘기는 쉽네요. Did teach라고 해야죠. 내리 가서 별거 없고요. The very essence of nature. 이거는 바로 그란 뜻이잖아요. 바로 그가 the very의 뜻이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Much가 비강일 때냐 아니냐? 얘는 비강일 때네요. 옆에 뒤에 비교급이 나오니까 얘는 비강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냥 부사예요. 형용사도 있지만 They have missed you so much. 부사네요. 많이 그리워했다. She could not understand much. 이때 much는 명사네요. About her school에 대해서 understand 못했다. Eating too much. 많은 것을 먹는 것. 그럼 얘는 명사겠네요. 많은 것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How much do you know? 얘는 부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아니? 이렇게 되니까. 얘는 비강입니다. 뒤에 비교급 나와서. much 품사 구별할 수 있어.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질문. 비강 나오고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finished가 동사의 강조면 강조두가 나오란 얘기고, 얘는 in the park가 강조하란 얘기는 얘는 이때 강조용법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때 강조요법만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동사는 이때 강조요법에서 강조를 못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 강조 둘을 쓰면 되잖아요. 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때 강조법 안에는 전 부사와 명사가 강조될 수 있죠. 이게 이번 월봉고 시험에 나온 거 비슷해요.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속담 맞는 거 찾아라. 이게 월봉고 2학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예 안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11번은 It was the base that 이렇게 되는데 얘는 It was that 강조용법인 건 이 명사라서 얘는 형용사니까 진가주 형용사니까 진가주 얘는 명사니까 강조 얘는 명사니까 강조 얘는 꺽쇠니까 강조 이렇게 되잖아요. 답이 그러면은 CDE가 답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그거 왜 해석하니? 품사를 봐야지. 많이 봐서 그런 애들. 예, 이건 우리가 오늘 시험 보려고 하는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 그러면은 봐봐라. It is that 강조법. 얘가 날아가잖아요? 얘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It is that 강조법은 It is that이 날아가면 뭐가 남아? 원래 문장 남으면 되니까. 이게 원래 문장 아니냐? Who broke the mirror on the wall? 이거 원래 문장이잖아요. Was it that이 음음문을 강조된 문장을 음음한다 보니까 Who was it that 이렇게 나가잖아. 오늘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면 원래 문장이 남는 게 이때 강조법의 특징이죠. 우리가 그거를 14과에 모든 데 텐다고 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14가의 모든 데 텐드아웃을 잠깐 볼까요? 이 모든 데 텐드아웃의 뒷페이지에 It is that 강조용법이 나오는데 얘는 It is that이 생략된다니까요. 이렇게 생략되면 원래 문장 남는다고요. I met Tom in Seoul. I met Tom in Seoul 이렇게 되잖아요. It is that을 알리면 원래 문장이 남아요. 그 얘기는 했었죠. 원래 문장이 남는다고. 왜? 넘어갑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써라. When 찍고 Most people이 day니까 day 찍고 아하고 뭐하고 연결해? 아하고 will answer를 연결해서 시동. 이게 왜 시동이야? 시조부라고요. 이게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 니네나 나이가? 이게 툭툭 안 나오면 네 고등학교 내신에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 찍고 being이 되는데 being은 날려가니까 asked만 남고 다시 when이 살아나서 when asked about인만 남으니 뭐가 생략 가능하냐? they are만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이 가능한 걸 인도로 고르시오. 얘는 미션 임파서블 상황 아니야? 이 시험이 많이 나온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잖아요. 얘는 he was가 사라지면 why부터 taking was 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접분이라고 부른다고요.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이라고요. 방금 여기서 했잖아. 왠이 제일 먼저 생략됐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접분이라고요. 얘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 미션 임파서블 날아가는 거죠. 아유 다 그러네. 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는데 다 똑같네요. 다 날아가네. 다 날아가는데
가능한 거 고르라 그랬으면은 B하고 예, B하고 C가 답인 이유가 답이 지금 B하고 C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이고 이거 지금 얘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구나. 이거 이건 틀린 거야 얘들아. 다 who is라고 그랬었겠네. 틀린 거야 이거. who부터 무슨 뭐니? 내가로 되는 거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야? 예, 얘는 의주. 그쵸, 동. 그 얘기하지. 의주, 동이에요. He has a daughter who is 14 years old.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냥 형용사로는 안 돼요. 얘가 보통 분사가 나와야 돼요. ing나 ed가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걸 잘 안 취해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Those who are very sick need much care and concern. 얘가 밑줄이 who are에 밑줄 쳐 있냐? 맞아? Who are에 밑줄 쳐 있어? 그럼 who are very sick need much care and concern. 예, 여기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사가 아니라서 그래. 분사가 아니라서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분사가 아니라서. 예,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네가 고2, 고3 되면 다른 거에도 그전 거에도 써 있을걸 이거 아마? 진우 거에도 이렇게 써 있을걸? 여긴 안 써 있네요. 예, 저거는 고등학교 가면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 상황에 명사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나오고 명사가 나와도 생략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얘는 부정어도 치니까 never의 부 did가 tell이 원래 가야 되는 게 못 나가서 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도가 된 거죠. I보다 앞서서. 얘도 다 그런 거네요. 부정어 도치. 얘도 약간 같은 뜻. 이거니까 I don't understand it either. 이게 왜 either가 나와야 된다고? not이 있으니까 either 나와야 돼요. not하고 either 합치면 뭐라고? neither라고요. neither do I. so do I. 뭐 이런 것처럼. 예, 부정어도 취해야 되니까 never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면 여기 보니까 얘가 조동사네. 얘가 여기로 가야 되죠. has가 이 앞으로 가야 돼요. 주어보다 앞에 조동사가 있어야 의문문 어순이 되니까. 어순은 의문문 어순이죠. 예, 거기까지 해서 18과 종합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